1927년생 올해 나이 96세인 국내 최고령 현역 MC 송혜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와이티엔 보도에 따르면 송혜는 지난 14일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송혜의 정확한 상태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송혜는 별다른 지병을 앓고 있지 않지만 고령인 탓에 최근 여러 차례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감기로 두 차례 병원에 입원했고 올해 1월에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3차까지 마친 송혜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됐다가 지난달 완치됐다. 한편 송혜의 상징과도 같은 KBS 1TV 전국 노래자랑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약 2년 만에 정상 녹화를 예고했다. 구체적인 지역과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송혜의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도혜민 기자, 하이민, 두의 퍼프포스트, 케야.